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서 입당해달라고 제의했습니다. 보수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는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런 움직임에 다시 한번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보도에 이미지 기자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를 찾아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났습니다. 기록을 보다 보니까 2004년에서 6년 정책실장 하실 때 그때 아마 제주특별자치도 실제 입안을 하실 때 거의 건설이나 직접적인 입당 권유는 없었습니다. 원지사가 미리 중앙정치로부터 떨어져 도정에만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탓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주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나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만났습니다. 본격적인 외연 확장, 보수 통합에 나선 모습입니다. 보수 정치 내지는 그 어떤 뭐 시장 자유를 중시하는 이런 그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일종의 중심성을 확보하고.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가 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 그럴 리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갈 리 없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그때 그 새누리당을 뛰쳐나올 때 저희 개혁적인 뭐 보수를 표방을 하면서 그래서 바른정당을 세운 거 아닙니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합 논의에서는 대립각을 세우지만 공공기관 가족 고용 문제에서는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연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